먼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런 기자회견에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순국 101주년 국회에 특별전시회에 많은 관람과 우리 대국민 홍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울산남구갑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120만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뜻깊은 행사를 소개시켜드리고 또 간곡한 호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3월 28일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광복회 총사령 고흔 박상진 의사님의 순국 101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출신 대표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님은 일제치하 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판사가 되어서나 일제 식민지 관리는 되지 않겠다고 사직하셨습니다. 이후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으로 부사령관이던 김좌진 장군과 함께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 모금 및 친일 부호 처단, 조선총독 암살 계획 등 의열투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주목받았고 1918년 체포되어서 1921년 38세의 나이로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사의 의열투쟁 정신은 조선의열단의 항일투쟁 등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조국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상진 의사의 공적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가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1963년 3등급 국민장을 서훈받았는데 이는 공적이 평가절하된 것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정부 문서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 조서상 공적이 다수 누락되었고 1962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1등급장을 서훈해달라는 민원 서신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의사님의 의열투쟁 및 순국 사실이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민족 정기 선양에도 크게 이바지했음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유관순 열사와 홍범도 장군도 민족 정기 선양 등의 추가 공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장으로 서훈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에 대한 상훈 성격의 염원도 불가능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울산시와 저는 지난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훈 성격을 염원하는 울산시민 10만 명 서명표를 준비했고 본 의원과 함께 지난주에 국가보훈처에 추가 서훈 심의 신청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3.1절 윤석열 당선인의 박상진 의사 상훈 성격 요청 서신까지 확보해서 지난 3월 23일 저를 포함한 울산시 관계자들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접 상훈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올 광복절 계기로 상훈 성격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우리 120만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님의 상훈 성격은 단순히 120만 울산시민만의 염원에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박상진 의사님의 순국 101주년 특별전시회에 동료 의원님들과 온 국민 여러분께서 꼭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